1991년 10월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회사인 소더비 경매에 고려불화 한 점이 출품됐다. 경매장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달아올랐고 예상을 깨고 평가액의 10배에 낙찰됐다. 고려불화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순간이었다.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아주 특별한 미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반응이 아주 좋고요. 200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또 한 점의 고려불화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뉴욕타임즈는 이 작품에 최대 찬사를 보냈다. 지난 4월 27일 인천공항엔 진귀한 작품 한 점이 들어갔다. 2중, 3중의 보관함에 담아 특수운송차로 신속히 이동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미소. 그것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 고국에 돌아온 세계 최대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였다. 역사에서 그림, 유물은 그 시대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시대의 그림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려 불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려 불화, 바로 이 고려 불화가 그동안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던 고려시대사를 충분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고려 불화의 600년 만에 화려한 등장. 하지만 그 이면엔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점의 고려 수월 관음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고려 불화의 세계, 그리고 고려인들의 삶과 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일본 규슈의 사가 현립 박물관에서는 조심스러운 작업이 진행됐다. 겹겹이 쌓인 채 수장고 깊숙이 보관되고 있던 최대 크기의 고려 수월 관음도를 공개했다. 세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다. 소장자인 사가 현립 박물관도 1년에 30여 일 정도만 전시하는 특별한 작품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오랜 기간 교섭 끝에 어렵게 한국 전시가 결정돼 작품의 상태를 사전 점검하는 날이다. 양측 관계자들의 긴장된 모습 속에 차분히 점검이 시작됐다. 워낙 작품이 커서 한 번 펼치는데도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월관음도는 관세음보살이 달밤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보타락 산에 앉아 진리를 구하는 선제동자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경전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통상 수월 관음도라 부른다. 높이 4m 20cm, 폭 2m 55cm의 대작. 최대 크기의 수월 관음도. 여느 고려불화가 가로 세로 1, 2m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크기다. 1954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 수월 관음도는 1971년부터 3년간 대대적으로 복원 수리한 일본의 중요 지정 문화재다. 알료에 벗겨진 부분과 균열 부분 등을 이동 전에 양측이 확인해야 전시 중에 생길지도 모를 손상의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보험 가입액이 말해주듯 상태 점검은 밑에서 위로 샅샅이 훑으며 한다.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네. 물론 탈락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라요. 그렇게 이동 전에 점검하고 전시장에 도착해서 또 한 번, 그리고 전시가 끝나고 원 소장처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점검한다. 불화의 백미로 꼽히는 고려불화. 그중에서도 으뜸인 이 수월관음도의 명성은 이미 세계적이다. 지난 2003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예술박물관의 개관특별전인 고려왕조전에서 이 수월관음도는 미국인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당시 이 수월관음도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압도적인 규모, 화려하고 정교한 색채, 그리고 빼어난 완성도.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는 앞다퉈 수월관음도를 소개했다. 상상을 초월한 작품 크기 때문에 이동용 특별보관함과 별도의 전시공간 등을 새로 만들어야 했고, 서구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모나리자에 뒤지지 않는다는 최대 찬사를 받았다.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까지 주어도 이 작품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모나리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나리자는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긴장감이나 또는 여인의 자태나 여러 가지 시대적인 것이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예술이 종교이고 종교가 예술이 되는 접점을 구현했기 때문에 인간이 보면 스스로가 무장해도 되고. 이 수월관음도의 진가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관음보살의 이마에 자리한 백호는 2.5cm의 원안에 0.2mm 남짓의 세밀한 나선이 가지런히 이어져 있다. 눈은 마치 눈화장하듯 색조를 넣었고, 눈으론 보이지 않는 속눈썹과 얼굴의 잔털까지 정밀하게 그렸다. 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림이 지니고 있는 섬세함, 그리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작이 지니고 있는 그 대범함이 같이 숨쉬고 있어서 이 모순되는 대립관계를 서로 껴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이 고려불화의 전통적인 화법은 지금 시대에도 생명력이 길다. 색상은 단지 다섯 가지 원색만으로 화려하게 표현했다. 붉은색, 녹색, 감청색과 어우러진 금색이 조화돼 화려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관세음보살을 돋보이게 수묵으로 묘사한 배경 산수는 고려시대 산수화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다. 수월관음에 겹쳐입은 겉옷과 속옷에 그려진 문양들은 고려인들의 세련된 미감을 엿볼 수 있다. これは 中国の絵にも日本の絵にもない高麗物が独特の特色です。高麗時代しか描けなかったあの模様の豊かな絵というものがアジアの人々に大変高く評価された、また日本の人々が高く評価した大きな理由じゃないでしょうか。あの細かな模様を描く技術というものは当時の東アジアというか世界にああいう技術を持った、 国は高麗時代以外は高麗国以外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지난 4월 27일 복잡하고 오랜 절차를 마친 수월관음도가 사가연립박물관의 감독관과 함께 현해탄을 건너왔다. 공항에서부터 전시장인 통도사까지는 특수 운송차로 이동한다. 진동을 없애고 항균 항온 기능과 위치 추적 장치까지 갖춘 예술품 운반 특수 차량이다. 호송 차량과 함께 신속하고 조심스레 전시장으로 이동했다. 3일 동안 작품을 안정시킨 후 지난 4월 30일 최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특별 전시회가 개막됐다.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이미 수월관음도는 그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의 숨을 막게 했다. 고려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최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오늘도 중생들을 한없이 자비로운 미소로 달래고 있다.
정말 엄청나군요. 이 작품은 고려 최대의 불화인 수월 관음도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감상을 하자니 숨이 막혀올 정도로 참 장중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의 고려 불화의 한 서너 배가 넘는 크기인데요. 과연 오늘날에도 보기 드문 이런 대작을 그린 사람은 누굴까요? 일본의 역사가 숨쉬는 교토의 천옥박고관인 한중일 삼국의 빼어난 예술품들이 연중 전시된다. 명화들이 전시된 회화관엔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 있다. 고려시대에 그려진 또 다른 수월관음도가 그것이다. 고려 불화 중 보존 상태도 대단히 우수하고 작품성도 높은 편이다. 달빛을 배경으로 물가의 바위산에 앉아 산재동자를 내려보는 이 수월관음도는 통도사에 전시되어 있는 수월관음도와 크기만 작을 뿐 비슷한 느낌이다. 그런데 이 작품엔 화가와 제작 연대가 있다. 지치 3년, 즉 서기 1323년에 서구방이란 화가가 그렸다. 고려 중식후 8년, 1323년という制作年号が台に書かれておりまして、この当時、この時期の代表的な基準作の一つになっている。 머리에 쓴 보관부터 복식, 주변 경관까지 겹쳐놓은 듯 닮았다. 그렇다면 통도사에 전시 중인 수월관음도 역시 이 즈음에 그렸을까? 그런데 최대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를 자세히 보니 흐릿한 글씨의 흔적이 남아있다. 특수 형광 액선 촬영을 해봤다. 놀랍게도 이 불화의 일본인 기증자에 대한 기록이었다. 카가미 신사. 왜 불화가 일본 신사에 안치됐을까? 최대 크기의 고려 수월 관음도는 원래 카가미 신사의 신공 황후를 모신 제1궁에 안치돼 있었다. 카가미 신사 측은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가 현립 박물관에 위탁했던 것이다. 오히가 誰かの 안산 기관에 書かれて こちらに 奉納 されたということだけは聞いております。 신사의 관주 역시 이 수월관음도가 왜 여기로 왔는진 알지 못했다. 다만 수월관음도에 대한 기록이 타다다카 기념관에 있다고 했다. 타다다카는 1800년대 조선의 김정호처럼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본 지도를 제작한 인물이다. 그가 각지를 돌며 기록한 측량일기 1812년 편에 카가미 신사에서 본 수월관음도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1391년 카가미 신사의 승려 양각이 수월관음도를 기증했다는 내용과 지금은 그림에서 지워져버린 수월관음도 제작기가 있었다. 그런데 기록엔 당시 수월관음도가 높이 한 장 8척에 폭이 9척이었다고 돼 있다. 한 척은 30cm다. 그렇다면 수월관음도의 원래 크기는 지금보다 폭은 15cm, 높이는 1m가 더 긴 폭 270cm, 높이 520cm였던 것이다. 엄청난 크기와 빼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들과 달리 관음보살의 머리 위 여백이 없어 답답했던 아쉬움이 풀립니다. 제작 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 위 여백 공간이 1m 이상 잘려나간 것이다. 폭은 어디가 줄어든 것일까? 그림을 살펴보면
수월관음도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달의 해답이 있다. 남은 달 곡선을 따라 원래 달 그림을 복원해보면 큰 달의 곡선은 어긋나 작은 달과 겹치는 볼품없는 모양새가 되고 만다. 통도사의 전시 중인 수월관음도와 달리 다른 수월관음도는 큰 달이 작은 달을 안에 품고 완전한 형태로 관음보살 머리 위로 그려졌다. 그런데 다른 곳과 달리 선제동자와 관음보살 사이가 너무 가깝고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지워진 흔적이 있다. 측량일기의 기록만큼 이 부분을 15cm 늘려보면 어떨까? 발이 제 모습을 찾고 머리 위 여백도 넉넉해진다. 수리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을 잘라냈음을 알 수 있다. 측량일기엔 정확한 제작 연대도 기록돼 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등장한다. 그 제작한 발언자를 원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화기에 나타낸 원주 왕숙비라는 말은 이 사경의 발언자인 왕비 숙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310년 5월 제작된 후 1391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최대 크기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고려 왕비의 발언으로 그렸다. 네, 숙비 김씨, 왕비가 발언을 한 그림이었군요. 고려 불화에는 유독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미타불은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부처고요. 그리고 수월관음도에 등장을 하는 관세음보살은 이런 아미타불을 도와서 중생들의 깨달음을 돕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 자비의 상징인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이름만 불러도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흔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고려시대 불화에는 유독 아미타불과 수월관음도가 많은 겁니다. 왕실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숙비가 관세음보살을 발언한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려사는 수월관음도를 발언한 숙비를 대단한 미모의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과연 숙비 김씨는 누구일까? 충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숙비 김씨는 거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명장 김취려 장군의 증손녀다. 그녀는 고려 후기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런데 언양 김씨 족보엔 그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나온다. 김취려 장군의 증손녀인 숙비는 삼남오녀 중 일곱째였다. 다른 딸들은 남편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기록됐는데 그녀는 숙창원비로 기록돼 있다. 숙창원비. 왜 숙비가 아니고 숙창원비로 기록했을까? 숙비는 누구며 숙창원비는 누구인가? 그런데 고려사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김 씨는 왕비가 되기 이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 남편이 죽은 후 왕비가 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은 계속된다. 아버지를 위해 추천한 숙비를 충렬왕이 죽자 충선왕은 바로 자신의 왕비로 삼은 것이다. 몽고인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후처나 사촌,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후처의 경우는 아버지 사후에 생모를 제외한 처첩들을 자기의 처첩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족들도 점차 답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지배층도 이를 본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운 개방적인 국제국가였던 고려의 왕비 숙비. 그녀가 최대 크기의 수월관음도를 발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궁궐잔치에서 벌어졌던 한일화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충선왕에겐 숙비 외에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중 순비 허씨는 숙비 김씨의 최대 연작이었다. 비슷한 연배에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두 왕비는 잔치 도중 무려 다섯 번이나 옷을 바꿔 입으며 신경전을 벌인다. 이런 복잡한 왕비들 간의 갈등 때문에 숙비 김씨는 왕실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최대 크기의 수월관음도를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다. 왕비나 왕의 모후가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킨 경우는 더러 있다. 교도박물관에 있는 대보적경 변상도,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뛰어난 예술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특급문화유산으로 고려 변상도 중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변상도는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비도 천추태후처럼 자신의 영화를 위해 수월관음도를 발언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발언 이유는 측량일기에 기록된 화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월관음도의 제작은 단순히 숙비가 개인적인 권력 강화를 위해 발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려의 중요한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숙비 김씨가 주도한 불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의 내반종사가 더 이상 어떻게 그 활동했다는 건 없지만 조선시대로 미루어 볼 때는 아마도 그렇게 그 왕실에서 필요한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화가가 하지 않았을까. 1310년은 숙비의 전 남편인 충렬왕의 3년상이 된 의미 있는 해였다. 1310년 5월 6월 7월이라는 것은 1310년 7월의 충렬왕의 3회기에 向け 다양한 것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아내가 완성했다는 것. からその制作には1年近くかかったというと、まあ常識的に中列王の一周忌ぐらいに発願をして、そして準備をして特注品を作って3回忌までの間でのものではないかと。 5월은 충선왕 친모의 제사가 있는 달이었다. 그리고 충선왕의 친모는 원나라 세조인 쿠빌라이의 딸이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국으로 원나라 황실의 입김은 절대적이었다. 충선왕의 친모를 위한 대형 불화의 발언은 숙비에게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뭐 여러 가지 참 해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당시 사회가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인들의 돈독한 신앙심의 결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려 최대 크기의 수월관음도에는 숙비 김씨의 기관 운명과 원간섭 하의 혼란스럽던 역사가 담겨 있다.
세 번의 결혼, 그리고 부자에 의해서 왕비에 봉해진 숙비 김 씨. 그녀는 고려 불화 사상 전무후무하게 크고 아름다운 수월 관음도를 발원하는데요. 이 수월 관음도가 제작되던 1310년 당시 고려는 원의 간섭에 의해서 자주권이 억눌렸던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수월 관음도는 왕비와 왕실만의 불사가 아닌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모든 염원이 담긴 불화가 아니었을까요? 최대 크기의 고려 수월 관음도가 특별 전시 중인 통도사엔 조선시대의 귀중한 불화들이 있다. 그중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 이 불화는 18세기 전반 조선 불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러 폭의 천을 이어붙인 자국이 보인다. 조선시대 불화를 비롯해 일본, 중국의 불화 역시 여러 폭의 바탕천을 이어붙여 그린다. 전통적인 빗자는 것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일반 비틀의 폭은 한 사람의 손으로 날줄이 왕복할 수 있는 너비로 보통 30-40cm 정도다. 그래서 조선 불화를 비롯 일본, 중국의 불화는 대부분 40cm 내외의 비폭을 이어붙여 바탕천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전시 중인 고려 수월 관음도는 어디에도 이어붙인 흔적이 없다. 놀랍게도 통비단을 사용한 것이다. 보통 천의 10배 가까운 폭을 가진 통비단. 어떻게 이런 엄청난 폭의 비단을 구했을까? 대부분의 물건은 기느지기가 아니ません. 근데 옆에 큰 물건을 만들 때 일본でも 중국でも そうですが, 기느를 つないでいく わけですね. そして大きな 画面을 作りますが, 고려물건은 往々にして 1枚の 기느가 多いです. これは 特色なんですが, ただ鏡神社のものは 1枚の 기느 といっても 3m ですから 특성의 하타오리의 기회가 나야도 되기나이です. 고려인들의 직조 능력은 넓은 비단을 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다. 관세음 보살이 걸치고 있는 속이 비치는 투명한 너울.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는 이 투명 너울은 중국이나 일본의 불화에는 없는 고려 수월 관음도에서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너울이 덮인 부분, 겹친 부분 등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일락말락하는 아주 가는 선으로 한 올 한 올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겹쳐져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흰색 선을 쓰고 그 시작되는 부분을 조금 짙은, 굵고 짙은 호분으로 나머지는 아주 옅고 투명한 색으로 표현해서 이 너울이 그냥 바람결에 움직이고 그리고 살포시 드러났다가 다시 없어지고 하는 그 섬세한 감정들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수월 관음도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투명한 너울.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수덕사 근역 박물관엔 투명 너울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물 한 점이 있다. 이 유물은 고려 수월 관음도와 제작 연대가 비슷하다. 손이 훤히 비치는 얇은 비단. 수월 관음의 너울은 고려인들이 사용하던 얇은 비단을 그린 것이다. 수월 관음도에는 당시에 그 회화 솜씨만이 발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옷이라든지 아니면 장신구라든지 그 뒤에 놓여 있는 수반과 그 다음에 그 정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그 복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고려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상향이기도 하면서 고려 공예 기술의 정수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월 관음도의 또 다른 특징은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들이다.
한국 직물사를 연구해온 심현옥 교수는 고려불화의 문양이 고려인들이 사용하던 비단 문양을 표현한 것임을 밝혀냈다. 투명한 너울 이면에 정교하고 세련되게 그려진 문양을 하나하나 복원해봤다. 치마인 육각형의 물 문양이 규칙적으로 배치돼 떠있는 연꽃과 함께 아름다움을 받쳐준다. 대단히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스며 있었다. 국화송이 사이사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꽃잎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채워 통일성을 띠고 있다. 일반 직조기와 달리 문양을 넣을 수 있는 전통 문짓기를 복원해 고려시대 방법대로 문양을 넣어 비단을 짜보았다. 복원된 고려 비단의 색감과 문양. 700년 전의 디자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기계로 짜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공으로 하는 거와 기계는 그 뭐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더 뭐 세밀하고 더 발달됐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고려 시대에 그 수공 작업을 하던 직물들이 지금은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더 섬세하고 정교하고 그 아름다웠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화려한 금박의 봉황 무늬는 고려인들의 미감이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를 짐작해야 한다. 산수 배경과 어울려 홀홀 나는 착각을 줄 정도로 환상적이다. 전통 금박 문양 전문가의 도움으로 당시 방법을 재현해봤다. 문양본을 뜨고 그 위에 특수하게 제작된 접착제를 얇게 발라 비단에 바른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종이보다 얇게 편 금박을 붙인다. 금을 종이보다 얇게 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금박의 핵심 기술이다. 실제로 고려시대엔 금박뿐 아니라 금실을 뽑아 비단실과 함께 짜는 최고급 직금 기술이 발달돼 있었다. 고려 왕비 숙비 김씨가 발원 제작한 이 수월관음도는 고려의 정신과 세계 정상의 기술이 총동원된 고려 그 자체였다. 그 고려 불화는 그 하나의 그 회화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려 시대의 그 아주 우수했던 그런 직조 기술, 또 그런 조형적 디자인의 능력, 또 뭐 그 고려시대 사람들의 섬세하고 그 귀족적이었던 그런 정신 세계를 그 총괄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수월관음도에 나오는 너울을 그대로 재현을 해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고려의 불화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현존하고 있는 고려 불화 160여 점 가운데 국내에 남아있는 것은 10여 점에 불과하고요. 120여 점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모두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이어서 고려 문화의 결정체라 불렸던 고려 불화. 이 고려 불화가 국내가 아닌 대부분 일본에 남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엔 1998년 한국관이 개관돼 수준 높은 우리 문화 유산들을 연중 상설 전시한다.
담백하게 절제된 조선 산소화,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진 분청자기 등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오랜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도 수월관음도, 아미타 삼존도 등 고려 불화가 득점이나 있다. 그 네 점이 다 20세기 전반기 초반에 들어왔어요. 근데 네 점이 지금 해외에 있는 고려 불화가 다 그렇지만 초기에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 불화, 한국 작품으로서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 내지는 일본 그림으로 이제 잘못 알려졌던 게 박물관에 이제 소장하게 돼서 최근 한 20년간의 그 우리 한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게 한국 작품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고려 불화란 것이 알려지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30여 년도 채 되지 않는다. 고려 불화가 국적조차 분명치 않은 채 700여 년을 떠돈 이유는 남아있는 고려 불화 160여 점 중 국내에 남아있는 건 10여 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20여 점에 이르는 대부분의 고려 불화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다. 왜 고려에서 만든 고려 불화가 한국에서는 존재도 모른 채 일본에 있는 것일까? 유출 경로를 알 수 있는 한 점의 고려 유물을 통해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의 한 기관인 고려 말에 제작된 금자묘법 연화경 한 점이 보관돼 있다. 금가루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금자묘법 연화경. 고려 불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 세계 통틀어 열 점이 안 되는 진귀한 문화재다. 연화경의 시주 발언자로 고려의 중대광 려스를 지낸 유성길 외 두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불경의 제작 연대도 뚜렷하다. 그런데 제작한 지 17년 후인 1357년 10월 쇼니 요리이사라는 일본인이 일본 신사에 기증한 기록이 나온다. 과연 쇼니 요리이사는 누구일까? 당시 요리이사의 집안은 일본 대제부의 책임자였다. 대제부는 일본 규슈 일대를 다스리는 관청이었고 천만궁은 대제부의 신사였다. 요리이사 집안은 대대로 대제부에서 규슈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였다. 요리이사는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을까? 1357년 9월 왜구가 수도 개경 근처 흥천사에 침입한다. 금자 연화경은 이때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야말로 고려의 심장부에 왜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국의 어떤 좋은 스님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해상 교통의 요지인 이 승천부까지 왜구가 들어왔던 것은 더구나 이제 그 왕가와 관련이 있는 흥천사에 들어왔다고 한 것은 당시 고려 조정이나 왕실에 있어서는 아주 그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슈 인근 지역인 이곳 히라도는 대마도와 규슈적 왜구의 근거지였다. 금자묘법 연화경을 약탈한 왜구들은 규슈의 최대 권력자인 요리이사에게 상납했거나 팔았고 이것이 천만궁으로 넘어간 것이다. 고려불화, 그 소중한 유물의 운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274년과 1281년도에 고려와 몽고 연합군의 일본 침공 이후 고려가 일본의 최초로 사실을 발견한 1360년까지 약 90년 동안 고려와 일본 양국 사이에는 군사적, 정치적 긴장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무역도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고려의 많은 문화재들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약탈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숙비가 발언한 고려 수월관음도가 일본으로 건너간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약탈당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고려 불화에 대한 접근 방식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지난 2004년 한국인들이 일본의 사찰에서 고려 불화 한 점을 훔쳐 국내에 반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고려 불화 공개를 꺼려 초기 단계인 고려 불화 연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측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현재 소재지가 일본이고 소유권이 일본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돌려달라고 우리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고 또 그런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는 참아보고 그런 여건을 조성시켜 보는 겁니다. 신뢰를 구축한 후에 뭔가를 우리가 진행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아마 일본에서도 원하고 있는 마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의 자부심과 뼈아픈 역사가 엉켜있는 수월관음의 상실. 그러나 우린 오늘 또다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며칠 후 이 그림은 40여일의 짧은 고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고려 불화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 대로 일본 항림사는 소중한 고려 불화 한 점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고려 불화 600년의 역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700년 전 고려인들의 꿈과 이상이 고려 불화를 낳았듯 우리의 뜨거운 애정과 합리적인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고려 불화는 우리 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